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구독 버튼 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청을 시작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전 세계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각기 생활의 환경에 맞춰서 살고 계시고 있지만 내가 중산층이다. 나는 중간소득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과 한국 비교를 해서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IMF 때에 태어난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 한 30대 전후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6명은 돈이 많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또한 대답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고 있은 지가 꽤 되는데 살고 있다 보면 제일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돈이겠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65%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남과 비교를 해서 내 자신의 기준점이 다른 사람하고 어느 선에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죠. 자, 한국 사람들의 기준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기준은 부채가 없고, 그러니까 빚이 없는 거죠. 대략 30평에서 40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고 월급은 월 500만 원 이상 662만 원 정도 사이를 내가 벌고 중형차를 몰면서 통장의 잔고가 1억 원 이상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여행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대략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다 보면 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원 정도와 중형차를 계산을 했을 때 순자산 금액이 7억 원 달러로 계산한다면 한 67만 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억 원 정도가 있어야 나는 중간 계층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2019년도 센서스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 계층, 중간층이 누구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또 먼저 볼까요? 미국인의 중간 소득은 68,700달러, 연소득이 68,700달러가 중간 소득 기준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받은 부양가족 지원금의 1,200달러 1인당 받으신 금액의 기준점도 부부 합산, 또 그런 금액의 기준점이 75,000달러, 15만달러 이렇게 정해졌었죠. 소셜 원금, 정부 지원금, 그리고 그 외에 개인 투자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을 따진다고 합니다. 대략 뭐 한 7만 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기준점에서 각종 나라 사람들의 인구 분포별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중간계층을 따지고 있느냐.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들이 제일 못 사는 계층 중에 하나의 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과 인도의 신흥부자, 신흥국가의 어떤 출현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인들이 중간소득 계층의 이상,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그 다음에 흑인들의 연소득에 대한 중간소득의 기준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시아인의 중간소득은 98,7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백인의 총 중간소득은 76,057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패닉의 중간소득은 56,113달러 정도가 측정이 되어 있고요. 흑인, 마지막으로 흑인의 중간소득의 기준은 43,338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시아 인구들이 전반적으로 중간소득 계층의 이상의 그 인컴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인의 중간소득 계층을 평가할 때는 68,700달러, 그러니까 7만 불 소득을 보고 있는데 아시아인들은 상당히 그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죠. 한국인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전체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주죠. 그리고 그 다음이 뉴욕,
그 다음이 텍사스 뉴저지입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 건강보험이 비싸다. 또 의료보험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보험을 도대체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적으로 2,960만 명, 그러니까 한 3천만 명 정도가 의료보험이 없이 산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중간소득 계층이 아니라는 소리죠. 금년이 지나고 나면, 금년에 이러한 사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지나고 나면 감소세가 될 것입니다. 중간소득의 계층의 인컴 소득도 감소세가 될 것이고 의료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아지겠죠. 참고 삼아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프랑스의 전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저서, 자기가 책을 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퐁피드라는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저서에서 하는 말은 프랑스인들의 중간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평균치는 무엇이냐면 일평생 살면서 내가 외국어를 단 하나 정도를 하고 내가 악기를 하나 정도를 다룰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음식을 자신 있게 만들어낼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는 스포츠가 하나 정도 있을 줄 안다. 이런 게 중간 계층이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틀리죠.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계층은 돈으로 먼저 생각하고 수치 계산으로 해서 얼마 이상 나는 차를 가지고 있고 소득은 얼마가 되고 잔고가 얼마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인들은 의식 속에서 물론 다는 아니죠. 프랑스인들은 의식 속에서 문화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중간계층의 기준점으로 생각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백만장자가 되고 천만장자가 되고 빌리어네어가 되면 그들은 그대서에 깨닫는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저서나 그들의 말들을 빌려서 얘기를 한다면 진정한 즐거움은 고급 자동차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가족 그리고 친구 동료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 부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부자이기를 위해서 체이스 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공의 이미지를 사들이기 위해서 애써서 돈을 소비하고 날려버리고 있을 때 체계적인 부자들은 검소하게 살면서 자유와 만족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즐긴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그런 모습 보셨을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쇼핑몰, 또 일반 마켓, 아니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장에서 보실 겁니다. 노인분들이 슬리퍼 하나 질질 끌고 다니시고 옷도 허름하니 폴로 남방 같은 거 입고 있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파킹라스에 서져 있는 자기 차를 탈 때는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이 어떤 집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면은 정말 성 같은 백작과 공작, 남작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집의 크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의 나이가 무엇이 중요한 부분인가 라는 기준점은 우리들하고 또 틀린 거죠.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에게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부자들에게 배워라. 무슨 얘기냐? 그들은 값비싼 명품을 소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흥분시키는 부분은 개인적인 성취와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오늘 뉴욕 키다리 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